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그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가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되고 나한테 있어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겁니다.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를 못합니다. 그래서 저는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그 생산물이 시장을 통해서 분배되지만 상당한 정도의 또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것이 자유의 필수적인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.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정말 이게 사는 게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나 또 공부를 못한 사람이나 간에 다 같이 우리가 자유인들이 서로 연대해서 자유를 느끼게 하려면은 그분들에게 조금 더 나은 경제 여건이 보장되도록 하고 또 그분들이 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자유의 소중함을 더 느끼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너무 사는 게 힘들면은 자유가 뭔지 느낄 수 있겠습니까? 그럼 일부분만 자유인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뭐 지배당하거나 자유인이 아니죠. 모든 국민이 자유인이 돼야지 많이 배우고 또 잘 사는 사람만이 자유인이 돼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예예 윤석열 총장은 네가 양심적으로 한 그대로 가면 돼요. 사과는 무슨 사과야? 양심적으로 그대로 가면 돼. 가면 되고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지금 이 나라 뒤집어야 돼. 그래서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천공 스승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. 야,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선거에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. 뭐, 동국당이 어떠다고요? 이비케가 어떠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,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,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, 여러분?